에. 우리 좀 약간 철국과는 아니고. 나이가 어떻게 되신 거예요? 저 이제 29이요. 약간 철구과가 약간 별풍 많이 들어오잖아요. 철구보다는 제가 훨씬 많이 벌어요. 철구보다는. 아저씨의 주선으로 즉석 만남이 성사됐다. 아프리카 BJ에도 등급이 있어요.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가장 깨끗하고 미성년자들이 봤을 때 이제 가장 이제 건전한 방송이다. 그래서 그 파트너 BJ라고 제가. 아 근데 아프리카 애들이 여기 좀 뽑기 방송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. 아 근데 한번 해볼라 그래도 이게 실력이 안 돼서. 10만 원 먹게? 그걸 저기 너 재미있게 그걸 먹어야 된대 술을. 양주를 먹지 나 같은 양주. 양주는 먹었는데. 빠에 누워하네 빠에 빠에 사장님이세요? 아 그러세요? 어 어디요? 빠네. 오 다음에 한번 놀러 가야겠네. 37이라고. 알고 보니. 여자는 바 사장, 아저씨는 편의점 사장님이셨다.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. 왜? 여 사장이 광호에게 맥주 한 잔을 따라주는데. 아니면 추우시면 가게 문 여세요. 가서 먹게. 예? 들어가실래요? 예? 예, 그래도 괜찮고. 저랑 좀 약간 연배가 비슷해 보이시는데? 아닌가요? 제가 어리죠. 아, 어리시다고요? 네. 한참이야? 네. 근데 왜 웃어요? 약간 거짓말이다 해서 약간. 사이다가 맛있어서. 사이다가. 여사장은 29 광우와 동년배하기가 싫다. 기분이 좋아져. 엔돌핀이 너무 많아. 이쪽 거는 그래도 좀 많이. 그래도 좀 어리실 것 같은데? 몇 살이세요? 23이요? 와, 근데 더 어려 보인다. 아, 연봉 되게 세대. 연봉 8억이야. 와. 에이, 뭐, 무슨 그런 걸. 연봉 얘기에 광우는 괜히 으쓱해지는데. 이거라 살이 빨리 마시고. 가자. 집에 가자. 아, 집에 가신다고요? 가게 문 다시 여신다며. 뭐, 별풍선이 나와야 뭐. 아이, 근데 그거야, 뭐. 가자. 금방 나와요. 아싸리 그럼 지금 문 열어놓고 계세요. 아니요. 가게 별풍선 나오면 문 열게요. 별풍선이 나와야 문을 열겠다는 여사장. 아 우리 대출 이자 또 500개. 명분이 다 찼네. 아 진짜 가게 문 여셔도 되는데. 가서 재밌게 한잔 마셔도 돼요. 왜요? 추우시 추우시. 열면. 아 열면 아 술값 안 드릴까봐? 아저 가진 거 돈밖에 없는 사람이라. 그러니까 딱 이렇게 봤을 땐 사람들에게 없어 보이고 누추해 보이고 이런데 안 그래요. 저도 나름 이제 공인이고 이제 이렇기 때문에. 별풍이 터지면은 언제 들어요, 진짜? 아 그거야 나중에 들어오지만. 나 이게 왜 중요해? 그러게. 그냥. 사실 중요한 건 별풍선이 아니었다. 배고 이거 마시고 가자. 아, 저 가게 문 안 열고요? 안 열죠. 별풍선 안 열어. 별풍선 많이 터졌잖아요. 안 열죠. 아, 그럼 아, 시청자들한테 농담하신 거구나. 네. 예? 이렇게 광우는 또 여자에게 통수를 맞았다. 다음에 한번 놀러 갈게요. 예. 이거 옷 입고 왔다가 내일 가게 갔다 오면 돼요? 아유, 사장님도 같이, 예. 요거 있는 거는 그래도 사장님한테 잘 얻어먹을 만 주셨는데. 그 여주 디귿신은 아니잖아. 네? 여주 디귿신은 아니잖아. 아, 여주 지금 살고 있어요. 어, 여기 있었어요? 예, 저 오악 저쪽에. 아, 오악 그 이소가? 예. 결국 여자들은 가고 편의점 사장님만 남았다. 36이요? 그죠? 예, 36. 나 저 가신 거지? 예, 아, 여기 좀 친구들을 이제 거의 다. 여기가 34이신가? 나 맞나? 어쩐지 딱 내 또래로 좀 보이더만요. 어쩐지. 그래도 참 되게 젊게 그 잘 늙었네. 여사장은 광우와 동년배가 맞았다. 아,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제 사회적인 지위와 체면이 있지. 참나 시골 총구석에서까지 이렇게 개무시를 당하고 사니 여러분들. 참 세상 여기 살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
그래요. 아유, 사장님 오늘 또 덕분에 이거 뽑기도 많이 뽑고 이렇게 또 한참 잘 얻어먹고, 아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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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, 예. 지나갈 때마다 한번 인사드릴게요. 예. 감사합니다. 예. 여자랑은 못 놀았지만, 마음씨 좋은 사장님을 만났으니, 이것이 상남자의 낭만이다. 잃어버린 것에 대하여. 어차피 씨가 어설프게 먹은 거 얘들아. 한 잔 그냥 제대로 먹고 빨리 가야지. 혼자 술 한 잔 더 하려고 근처 호프집에 왔다. 사장님 혹시 아프리카 TV 아세요? 네. 아, 여주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BJ예요. 네. 아, 혹시 지코라고 들어보셨나요? 커맨더 지코? 아, 잘 모르시는구나. 네, 그런 거 잘 안 보시면 잘 안 봐갖고요. 예. 애들이 많이 본다 하더라고요. 예, 그렇죠. 여주분이세요? 예, 예. 그러니까 아까 이제 걔네 그 여자애들도 그냥 간 게 내가 봤을 때 진짜 실수야. 오늘 와서 또 친해지고 했어봐라. 맨날 그냥 거기 가서 씨발 양주 까고 뭐하고 최고의 VIP 손님으로 이제 좀 잃지 않았나. 우리 뭐 여주 뭐 가뜩이나 갈 데 없고 이제 이런데 우리 또 바 같은 데 가면은 뭐 양주 싸구려 안 먹거든. 응?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는 황후의 세수 때야였다. 돈을 포기할 정도로 내가 좆같다. 그렇단 말 말이 없죠. 그렇다. 근데 애들아, 내가 이제 솔직히 우리 시청자들이나 나 깔라고 그렇게 하는 거지. 실제로 보면 안 그래. 여자애들 뭐 소소 같이 술 한잔 먹고 싶어 하고 거의 그럴 정도는 되지. 응? 약간 이제 김치년들을 나를 몰라. 응? 김치년들은 이제 좀 약간 이제 남자를 보더라도 이제 필메 같은 애들, 약간 이제 좀 약간 남캠 애들, 이제 좀 반반하게 생긴 애들. 또 그런 애들한테 홀려갖고 이제 마음고생, 이제 몸도 버리고 마음도 버리고 다 그렇게 되지만 진짜 이제 남자를 아는 여자들은 나 같은 남자를 고르지. 안 그래? 우리 남자는, 남자가 남자를 잘한다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뭐 저 괜찮잖아요. 그죠? 어. 필메 같은 기생오래비보단 광우 같은 상남자가 진국이다. 즉 그렇게 뭐 여자를 어떻게 대한다 뭐한다 그런 말 하는 개새끼들, 니들이 이 씨발 새끼들아. 우리나라 진짜 어? 한 2천만 김치년들 육성한 거야 정말. 안 돼. 여자들이 필메 같은 애들만 좋아하는 더러운 세상이다. 애들아, 상남자 인생 혼자다 씨발. 여러분들, 저는 진짜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결혼 안 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제 결혼했다 생각하고, 이세고 조시고 뭐 모두 없이 얘들아, 내 한 인생 방송만을 위해서 이제 이러고 살다가 얘들아, 그러고 뒤질라고 정말 다 필요 없는 거야. 직설적으로 이제 방금 이제 여러분들 여자들 마인드가 이제 좀 전에 이제 이렇게 같이 했던 여러분들 다 그런 마인드야. 그런 마인드. 누구를 믿고 누구를 만나겠어, 솔직히. 딱 이제 자기가 봤을 때는 이제 그냥 뭐 씨발 돈도 존나 없어 보이고, 씨발 문을 열긴 개 조시나 열어. 문 열어봐야 뭐 그냥 맥주나 그냥 몇 병 까고 갈 것 같고 이제 딱 그래 보였겠지. 여러분들 솔직히. 만약에 필메였으면 가게 문 열어주고도 남았다. 그러긴간 여자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개눈 쳐박은 거지. 나 같은 진짜 배기를 몰라보고 이제 이러니. 이거 뭐예요? 네? 이거 뭐예요? 왜요? 이거 뭐냐고. 이거 그냥, 뭐예요? 아, 그냥 뭐 개인 방송하는 거야. 아, 아프리카. 예. 네. 사고 난 거? 예? 네? 사고 난 거? 뭔 사고가 나? 건말하지 말고요. 예? 네? 건말하지 말고. 아니, 뭔 사고가 나요? 건말하지 말고. 아니, 뭔 사고가 나냐고요. 왜 하고 있어요? 그냥 혼자 술 먹는 방송. 남자가 갑자기 사장을 부르는데. 꺼주세요. 예? 네? 꺼주세요. 아, 뭐, 사장님이세요? 꺼달라고. 왜요? 꺼달라고. 다짜고짜 찾아와서 방송을 꺼달라는 남자. 끊어. 고생이 그렇게 꺼주세요. 꺼주세요. 아니, 왜, 근데 왜 피해 준 거 있어요? 꺼달라고요. 아니, 근데 왜 꺼달라는 거예요? 꺼봐요, 우선. 아니요, 가게 왜 사장, 사장님이랑 왜 잘 얘기하고 했는데.
이거 끊어라. 끊어라. 꺼봐. 꺼봐. 근데 어디 꺼? 손님 건데 이거. 아니, 그러니까 손님한테 끊어라. 아, 제가 나오시는데 이 꺼주세요. 자, 좋게. 아, 그렇게 기분 좋게 말씀드리려면. 아니, 아니, 근데 여기 왜, 요 가게랑 뭐 무슨 상관이 있으신데요? 꺼달라고요. 예? 꺼달라고요. 아, 왜요? 꺼주세요. 아니, 근데 이 가게가, 아니, 어떻게 보면 사장님 거예요? 아니에요, 동생이에요. 좀 꺼주세요. 부탁드릴게요. 아니, 동생인데 왜, 아니, 근데 사장님한테 내가 무슨 피해를 드렸다고. 꺼주세요. 아, 왜요? 꺼주세요. 아, 근데 이게 시청자들이 많이 보고 있어갖고, 그래도 뭐. 그런 건 사고 난 건 그런 건 아니잖아요. 예? 그런 건 아니잖아요. 뭔 사고? 아, 뭔 사고요? 예? 꺼주세요. 부탁드릴게요. 한 번만 그냥 꺼주세요. 아, 근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. 아,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시청자들이랑 방송 잘하고 있는데, 예? 아무래도 누군가 방송을 아니 꼽게 보고 일종의 테러를 시도한 것 같다. 이게 좀 약간 시골이라 좀 내가 봤을 때 좀 약간 그 좀 문제가 있어. 어? 이렇게 좀 관심거리가 내가 봤을 때는 어? 좀 약간 이제 이쪽으로 이제 좀 많이 이제 이렇게 기울이고 이러다 보니까 오늘 하루만큼은 낭만주먹 박광우가 참는다. 나도 이제 좀 약간 서울이고 인천이고 내가 이제 이런 거 이제 좀 이제 친구들이나 이제 뭐나 동생들이나 생활하는 애들 많고 이제 이래서 이제 잘 아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좀 소문 듣고 이제 뭐하고 해서 이렇게 좀 이제 온 것 같아. 응? 네, 여러분들 이제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. 네.